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이야 너를 말이야 너를 말이야를 따라 불러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, 솔직히 말하면 잘나가는 가수인 척 하고 싶었어요. 지나가시다가 볼 때 쟤네 뭐야 이러잖아요.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곡을 다 알고 있지? 그런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. 저희 아직 인디밴드지만 나중에 저희가 TV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, 그죠?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악플 말고 나 쟤네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, 쟤네 봤는데 노래 너무 잘하더라, 그리고 방송국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잘 좀 되게 해주세요. 저희 많이 활동했는데 10cm 아세요? 10cm? 10cm라는 팀은요, 이 무명의 팀을 한 10년을 했대요. 근데 저희 10년 하고 싶지 않아요. 한 4년 하다가 이 방송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냥 제 바람인데 기억나시면 한 번씩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넋두리나 풀고 그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, 저희 선후배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. 저희가 공연 올 때 여기 엔지니어분이 우리 기죽지 말라고 늘 틀어주시는데 난 사랑에 빠졌죠? 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사이트, 그러니까 음악 듣는 사이트에 저희를 치시면 나와요. 후노블가 이런 곡이 있구나,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얘네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네 하면서 블로그도 페이스북도 좀 들어와서 같이 공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난 사랑에 빠졌죠? 라는 사랑스러운 곡 들려드릴게요. 말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